자, 소개팅 해보겠습니다. 저의 MBTI는 INTP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팅 받기로 한 윤재혁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괜찮으신가요? 와, 맞춤법 칼이네. 아, 난 근데 카톡 할 때 이렇게 맞춤법 잘 맞추는 사람 좋아. 서촌에 있는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어떠신가요? 아니, 맛있겠다. 아니, 먼저 준비를 해놨다고?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그럼 일요일 1시에 경복궁역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이게 끝이야? 나는 오히려 담백해서 좋은데? 나도 끝인사를 한다. 굳이 말을 걸 필요가 있나? 아, 전세통계구나. 전세통계구나. 야, 역시 인티비다. 아, 필요한 말만 하는 INTJ 첫인상이 좋습니다. 사고가 났는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대로면 10분 정도는 늦을 듯 했다. 재혁 씨 혹시 어디세요? 제가 지하철 지연으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아까 와서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지금 30분 전인데 벌써 도착한 거야? 아, 내 얼굴은 갈게요. 죄송합니다. 나 이렇게 미리 오는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전 항상 약속에 늦는 편이거든요.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은 합격! 야, 사귄가요? 우선 식당으로 가실까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어? 근데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가장 효율적인 최단 루트를 찾아놔서요. 와, 효율적인 최단 루트.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정말 눈앞에 가게가 바로 나왔다. 아, 길을 잘 찾으시네요. 아, 사실 1시간 일찍 와서 가게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예약된 자리도 살펴보고 주변도 보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해주는 건 좋기는 한데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아, 백씨, 스프카레 정식 괜찮으세요? 찾아봤는데 그게 여기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려 하는데 이미 메뉴까지 정해놨는지 나에게 권유를 해왔다. 난 사케동 먹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거 웬만하면 먹긴 한데 메뉴판은 읽으면 안 돼? 메뉴판은 좀 구경하고 싶은데. 네, 저 스프카레 괜찮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INTJ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재혁씨 개발자라고 들었는데 쉴 때는 주로 뭐 하세요? 뭐 예전 고등학교 문제집 다시 풀어보고 그래요. 응? 그러면 쉬실 때는 주로 집에 계신 건가요? 네, 돌아다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백신은 어떠세요? 아, 저도 맨날 집에 있어요. INTP는 다 집에 있어. 그리고는 서로의 약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침묵을 깨고 말한다 vs 침묵을 즐긴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말을 잘 못 겁니다. 보통 말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 먼저 걸던데. 자신도 말이 없는데 똑같이 말이 없어 INTJ의 호감이 약간 감소합니다. 아, 그럼 너가 먼저 말하면 되잖아. 재혁 씨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대화 잘 통하고 똑똑하신 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외모는요? 왠지 눈이 높으실 것 같아서. 웃을 때 예쁜 분이 좋더라고요. 와, 진짜 제일 어려운. 웃을 때 예쁜 게 도대체 어떻게 예뻐야 되는데. 웃을 때 예쁘면 호감 가져. 내가 일부러 살짝 눈웃음을 지으면. 너 웃을 때 그냥 웃다가 왜 재혁씨가 웃을 때 예쁜 사람 좋다고 하니까 왜 눈웃음 짓냐? 재혁씨 계획 세우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뭘 하면서 다음 할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세워도 못 지키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웃기게 들리겠지만 놀랍게도 웬만하면 하루에 할 일을 어느 정도 계획은 합니다. 근데 막 세세하게 하나하나 저렇게 계획을 짜진 않아요. 그게 피예요. 그게 피야? 그래? 그래. INTJ는 당신이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자 재혁에게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궁합 점수가 낮아 애프터가 따로 없습니다. 아, 근데 좀 안 맞는 느낌이긴 해.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퇴근하셨나요? 아니요, 저 방송 중이에요. 아직 못했어요. 아, ENFP에게 관심은 사랑입니다. 아, 다시 되물어봐준 게 그렇게 좋아? 아, 근데 백씨 무슨 음식 좋아하시세요?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진 않아요, 솔직히. 파스타 어떠세요? 혹 결단력 있는 당신을 보고 ENFP는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아, 좋아요. 여기로 가요. 근데 뭐 더 얘기할 거 있나? 그냥 그때 보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마무리한다. 아! 스몰톡을 싫어해 궁합 점수가 하락합니다.
소개팅남이고 등장했다. 다급히 뛰어온 것 같이 헐떡이며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운동화? 아 싫어. 아 너무 홍대 갬성 이런 거 원치 않아. 뭐 드실래요? 메뉴판을 옆으로 돌려 같이 보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야 아까 INTJ랑은 좀 다르네. 그래 이게 같이 메뉴판을 봐야지. 그래 나도 정하고 싶다고. 합격. 백씨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먹을 때 귀엽다고. 하하 감사해요. 하하하하하하. 쑥스러워하는 당신이 귀엽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 ENFP 만나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ENFP는 억울하다. 아 완전 추억이다. 예전에 여기서 춤췄었는데 지훈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니 약간 리듬을 타면서 걷기 시작했다. 아 부끄러워. 제발 옆에서 리듬 타면서 가지 마. 제발 하이파이브를 하라는 듯 나에게 손바닥을 내보였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손바닥을 내보였는데 내가 안 쳐주면 상대방이 너무 무안할 거 아니야. 그럼 쳐주긴 해야지 어떡해. 아 뭐예요. 야 그 뭐예요가 그 뭐예요가 아니잖아. 제가 이겼으니까 소화 들어주세요. 에? 완전 그냥 지 맘대로의 막무가내네. ENFP의 소원권. 뭐야 박지훈? 에? 누나? 뭐야 여기서 만나네? 설마 지금 소개팅? 빨리 가. 내가 연락할게. 내가 연락할게? 주변에 여자 많으신가 봐요. 아 나만 직설적이야? 더러운 바람둥이. 아 네 많은 편이긴 해요. 뭐? 대놓고 많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탈락. 지하철 입구에 도착하자 지훈이 결심한 듯 말을 꺼냈다. 헉! 나 좋아하나 봐. 소원권 쓴대. 저랑 또 만나요. 꺄! 저는 나는 좀 재밌었어요. 이 정도면 난 괜찮다고 생각해.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개찰구까지 내려와 한바구음을 지으며 내가 가는 걸 지켜봤다. 아 뭔가 댕댕이 같은 저런 매력이 있는 사람들 은근히 좀 끌리는 것 같아. 곧 있을 만남을 생각하며 걷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내 쪽으로 걸어와 서로의 어깨가 부딪혔다. 그 바람에 행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떨어졌다. 에이씨 아가씨 뭐야! 똑바로 안 먹었냐? 이거 핸드폰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일이시죠? 일단 저한테 말씀하시죠. 뭐야 이 남자 든든해. 뭐야 멋있어. 제가 오면서 봤는데 선생님이 백씨한테 가서 부딪히던데요? 제 차 블랙박스에 다 찍혔을 텐데 확인하고 경찰서 같이 가실까요? 내가 뭐라고 대답도 하기 전에 행인이 쌩하니 골목으로 줄행랑을 쳤다. 저런 사람은 실형을 받아야 되는데 증거가 있어서 넣을 수 있었는데 아깝네요. 나 이런 성격 마음에 들어. 나를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감옥에도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남자 멋있어. 그러게요. 진짜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어 진짜. 오. 앗! 너무 거친 언어를 써서 호감도가 떨어졌어. 요즘 술 안 먹는데 오늘은 백씨랑 있어서 예외예요. 왜요? 식단 관리하세요? 네 요즘에 살이 너무 쪄서요. 쉴 때는 거의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바쁘신 것 같은데 운동은 언제 하세요? 어? 아 6시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출근해요. 와 그게 가능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게? ESTJ는 당신이 부지런하지 않은지 의심합니다. 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한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그걸 못한다고 해서 부지런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 나는 이건 좀 억울하다. 때려쳐 하나부터 열까지 다다르네. 아 호감도가 낮아? 아 이 정도면 호감도가 낮구나. 근데 ENFP는 철없는 리트리버의 반짝이 운동화 신겨놓은 것처럼 만들어놓은 그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진정해! 게임일 뿐이야 진정해!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